2015년 서울 의문의 사망사고 발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나섰다. 명품경로 대신 넘버원 MC 김지민. 꿈남 아이돌에서 똘똘한 신입 김정우. B2B 민혁. 이렇게 수수께끼를 살렸어. 안전사고 X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보세요. 경력 20년째 벌목공 김씨.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외만이 비명과 함께 쓰러진 김씨는 안타깝게도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어디죠? 네, 저쪽입니다. 따라오시죠. 갈까? 네. 같이 가시죠.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선 두 사람. 사건의 열쇠는 결정적 증거. 과연 두 사람은 결정적 증거를 찾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건 현장에서 찾은 첫 번째 단서는 에너지 드링크. 천연국 카페인 한 개. 선배님, 찾았습니다. 어디? 이분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한 게 아니었을까요? 내 생각도 같아. 왜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손이 막 떨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계톱을 놓친 거지. 과연. 이렇게 쉽게 사건이 해결되는 건가? 아니, 그 음료수 김 씨가 마신 게 아니라 제가 마신 건데. 김 씨는 단 거 싫어해서 물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카페인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어디 있냐? 말이 되는 소리. 더 찾아봐. 이런 데다 보이세요? 다른 단서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선배님, 사건 현장을 되게 이번에 진짜 찾은 것 같습니다. 뭔데? 반갑다. 네. 나무가 뭐? 이 많은 나무를 하루에 다 잘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기계톱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 말이 기계톱의 속도를 엄청 높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거야. 원래 기톱은 최고 속도로 작업해야 안전한데. 그래! 기계톱의 속도는 원래 높이는 거야! 너 뭐 좀 알고 좀 얘기해라 좀! 맨날 이상한 소리 다시 찾아봤어. 이상한 동네네. 이대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마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김 씨가 사용했던 기계톱이었습니다. 아니, 기계 점검도 끝냈고 고장난 것도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왜 사고가 난 거지? 선배님, 응? 사고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난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렸어! 갑자기? 나무를 자르는 작업장에선 기계톱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나무인데요.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작업자가 맞거나 깔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 전 나무 근처의 돌이나 농구를 제거하고 나무가 쓰러져야 하는 방향으로 약 35도에서 45도 사이에 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홈을 만든 뒤엔 홈의 반대 방향으로 잘라 마무리를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명탐정 김지민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아유.